안녕하세요. 사랑 담은 꿀입니다. 오늘은 아내하고 둘이서 민물장어 구워 먹었어요. 손질한 장어가 한 470g 정도 되는데 둘이서 먹으니까 양이 아주 딱 좋더라고요. 장어가 한 470g 정도 되는데 소스 포함해서 23,000원 정도 되네요. 집에서는 에어프라이어나 아니면 후라이팬에 좀 기름 두르고 초벌구이해서 구우면 너무 맛있어요. 선버너에다 불판 올려놓고 구워서 먹었는데요. 너무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좋아요.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장어 한번 손질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미끄덩미끄덩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밀면 싹 벗겨져요. 장어는 이렇게 하얗게 점액질이 있는 부분을 깨끗이 닦아내야 비린내가 안 나요. 이거 닦으면 잘 닦아집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씻었거든요. 그래서 초벌구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를게요. 세 토막 내면 되겠네. 토막. 요게 한 500g짜리 되더라고요. 다 손질한 게 500g. 조금 미리 달궈놨거든요. 그래갖고 들기름을 이렇게 살짝 뿌리고요. 그 위에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초벌로 이렇게 구워볼게요. 콩콩한 내 나죠? 장어는 간을 하지 않고 구워서 장아찌나 갓김치에 싸서 먹으면 아주 간이 딱 맞는 게 너무 요거는 맛있어요. 고추장 소스고요. 요거는 간장이랑 간장 소스. 소스. 예. 초벌구이한 장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지고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구우면 사면이 아주 다잘 익어요. 아주 이렇게 구우면 일단 어느 정도 나중에 익었어. 다 잘랐지. 진짜 바삭바삭하는 게 정말 맛있어요. 우리는 장어 외에도 양파도 올리고 코끼리 마늘도 올리고 고구마도 올리고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확실히 잘 익을 수 있고 잘 잘라져 이거야. 이렇게 굽는 거는 코끼리 마늘이 훨씬 맛있어요. 맵지도 않고 맛있게. 아, 맛있게 잘 익네. 상추에다 상추 한 장에다가요. 상추 한 장에다가 마늘 하나 넣고 명이 장아찌 넣고 갓김치 넣고 아, 요게 잘 익었다. 장어 하나 넣고 여기에는 장어에는 또 생강이 또 녹아야 되거든요. 생강에다가 소스 조금 찍어서 제가 먹어볼게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버섯 올리고요. 장어. 좀덜 노릇노릇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노릇노릇한 거로 넣고 마늘 넣고 갓김치 넣고 명이장아찌 넣고 싸먹을까요? 소스 안 찍어? 내가 보기엔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